예. 저는 근데 아직까지는 물리 버튼이 좋은 것 같긴 해요. 아 이제 거의 50이니까요. 네. 어 레그룸은 충분한데요? 네. 어 좀 쑥스러운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니까 쑥스러운데요? 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아, 드디어 우리가 이제 EV9을 만나봤는데, 아, 우리가 원래 프레스데이 때 왔어야 되는데 못 왔잖아요. 못 왔죠. 이야, 오늘 인파가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 그리고 요쪽이 이제 타이거 페이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호랑이 입 있잖아요. 네. 어, 호랑이 입의 입처럼 표현을 한 거거든요. 아, 요쪽에 원래 또 라이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다 유료 옵션이에요. 아, 이거를 돈을 내서 구독을 하면 여기 라이트를 볼 수가 있고, 구독을 안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저것도 안에서 불을 켜야 또 보이는데, 얘는 아마 구독이 안 돼 있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또 디지털 라이트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별자리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스타뱅 라이트? 네, 그렇죠. 요쪽 라인은 좀 별자리 느낌으로 나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좀 세련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요쪽이 진짜 여태가 좀 다른 차에서 볼 수 없었던 디자인? 근데 요번에 진짜 이거 EV9은 전면부 디자인부터 해서 진짜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거 특히 여기 이 꺾여있는 부분이 본넷이 굉장히 길어 보이다가도 한 번에 꺾여가지고 운전할 때 보면은 요쪽 라인까지 보이다 요쪽은 또 안 보이게 되는 그런 형상을 띄웠거든요. 이제 여기 부분도 현대나 기아나 더 이제 좀 얇게 해서 사실 요 은색에 이렇게 기아 이제 표시가 돼 있으니까 좀 더 세련된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 그 동그라미 기아 모양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세련된 모양으로 잘 나온 것 같고요. 이게 이 GMP 기반으로 설계된 첫 대형 전동화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각진 모델이 원래 전기차들은 되게 유려하게 만드는 거 알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공기 저항에는 굉장히 불리할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네. 너무 디자인이 유선형적으로 잘 빠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요것도 근데 실제로 그래서 주행 거리가 안 나올까 했거든요. 근데 일단 발표된 걸로만은 500km 넘게 간다고 하니까. 네. 배터리 용량이 99.9kW시에요. 그러니까 여태가 나온 것 중에 제일 커요. 와. 빠른 충전으로 30분 안에 바로 충전이 다 되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아, 네. 그리고 요쪽 라인이랑 이런 데도 우리가 여태가 봤던 디자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데도 굉장히 좀 다 이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GT 모델에는 여기 또 라이다가 달려있어요. 두 개가. 그 라이다가 달려있는데 이따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GT 모델 같은 경우는 진짜 자율주행 레벨 3.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나 예를 들면 뭐 고속화도로 이런 데서 진짜 핸들 놓고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직 그게 없어가지고 그런 모델로 가려면 GT 모델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요쪽 라인이 진짜 좀 이게 각지게 잘 만들어가가지고 맨 처음에 이게 진짜 카니발에 전기차를 좀 대체할 수 있느냐. 카니발이랑 펠리세이드가 전기차 모델로 나오면은 그냥 뭐 그런 모양의 전기차 이렇게 모터가 달려있겠다 생각했는데 아예 너무 새로운 디자인으로 이쁘게 잘 나와가지고 지금 요 모터쇼에서 인기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차가. 사람 너무 많아요, 여기. 네. 근데 솔직히 그 휠은 큰 게 멋있긴 한데 좀 못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엄청 크긴 크네요. 네.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봐도 못생겼어요. 이게 아무리 전기차라고 하지만 휠 디자인을 좀 살짝 신경 써줬으면. 근데 이 차가요 또 오프로드를 또 갈 수 있는 전기차예요. 그다음에 살짝 이 오프로드의 형상을 낸 거거든요. 오프로드 차들 보면은 휠이 이렇게 좀 다 무지막지하게 생기긴 했잖아요. 하여튼 얘는 여러분들 모터쇼 와서 실물로 봐도 별로입니다. 아 이게 GT 모델은 이제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일반 모델은 그냥 사이드미러. 그냥 사이드미러? 네. 그래서 제가 이따 GT 모델 보여드릴 건데 GT 모델은 이제 안쪽에서 이제 사이드미러를 볼 수 있는. 근데 그건 실제 또 각이 잘 보이는지 제가 실제로 볼 거고요. 여기도 큼지막하게 이쁘게 사이드미러가 잘 들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에 캐릭터 라인들이 이쪽 Y자로 해서 하나로 쭉 요 라인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아 역시 이 현대기아가 특히 옆구리 라인의 캐릭터 라인을 되게 좀 잘 살려요. 그리고 요것도 상당히 이뻐 보이긴 합니다. 요 밑에 여기 휠 아치부터 쪽 요 라인까지 전부 다 이제 하이그로시 느낌으로 딱 이렇게 냈는데 요 색깔하고 요 색깔하고 굉장히 또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요. GT 라인 같은 경우도 파란색으로 느낌을 냈는데 그것도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 그리고 요쪽에 이제 충전하는 데가 있네. 자동인가요 또? 예 자동. 아 이것도 수동으로 열리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충전하는 데가 돼 있고 이렇게 딱 닿으면 저절로 닫히게 돼 있어요. 그래도 여태껏 들어간 배터리 용량 중 가장 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요즘에는 500km 이하로 가면은 뭔가 전기차 취급 못 당하잖아요. 그렇죠. 500km 이상은 가져야 내가 뭔가 충전 걱정 없이 배터리 얼마나 남았지 이런 걱정 없이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세련되게 좀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아 이게 그 유명한 의자가 180도 돌아간다는? 아 요거는 이제 7인승에서 못 고르고 6인승에서만 고를 수가 있거든요. 네.
레그룸은 충분한데요? 네. 이게 좀 레그룸이랑 이런 거는 되게 좀 여유있게 좀 잘 돼 있고요. 아, 그리고 이 문 쪽에 제가 좋아하는 또 선블라이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수동인데요, 그래도. 네, 네. 저는 어차피 좀 자동 선블라이드를 좋아하긴 하지만 어차피 이 차를 또 우리가 패밀리카로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선블라이드는 좀 필수라고 또 생각을 해요. 아, 이쪽에 이제 문 쪽에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 2열에 이게 들어가 있는 차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2열에 앉은 사람까지 다 배려를 한 모습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스럽게 이런 데 항상 이제 좀 친환경적인 실내 이제 시트 부분이 많아요. 그래도 이 차는 다른 차와는 다르게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이런 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다 요즘에는 뭐 친환경에서 그런 패브릭 느낌의 시트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다 이제 가죽 느낌의 시트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의자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해보려고요. 아, 이쪽 안쪽에 레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쪽에. 이쪽이요? 네. 있다. 네. 돌아간다. 좀 쑥스러운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니까 쑥스러운데요? 네, 이렇게 하고 애들은 이제 요거 타고 어디에요? 지하철 타는 거죠. 지하철 탈 때 어릴 때 이렇게 안 봤어요? 이렇게 한번 보고 창문 보고 가봤잖아요. 이렇게 이제 지하철 타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차박용으로 할 때, 아니면은 아이들 카시트 실을 때. 아, 편하겠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바로 카시트를 딱 싣고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요게 카니발 같이 뭔가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탈 때 서로 이렇게 마주보며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한쪽에 아이를 태우고 아이를 보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앞좌석을 앞으로 많이 밀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여유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차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캠핑을 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좀 좋은 좌석 구조 같아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시원한가 봤더니 야, 이쪽에서 그냥 바로 바람이 나오네. 아, 원래 이런 대형 차들은 천장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와줘야 또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이게 일반 승용차처럼 밑에서만 나오면은 시원해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쪽에 바로 그냥 이 정수리 얼어붙어요. 바로 이런 점을 그래서 굉장히 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아, 그리고 3열 좌석인데 3열 좌석도 굉장히 여유 있긴 한데요. 사실 카니발 정도로 넓진 않아요. 진짜 좀 3열에서도 여유롭게 가실 분들은 이제 카니발을 사야겠지만 또 이런 큰 차에 전기차는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좀 뒷좌석 느낌? 3열도 전동 시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전동인가요? 네. 야, 3열까지? 네, 어때요? 그러니까 3열까지 전부 이제 신경을 쓴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컵홀더 끼는 데랑 이런 데 이제 충전하고 이런 충전 포트랑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열에도 굉장히 좀 신경 쓴 모습을 보이고, 이쪽 창문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쪽도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다른 차는 여기 거의 쪽창문 정도만 달려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큰 창이 달려있어가지고 3열에 앉은 사람도 굉장히 좀 쾌적하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에 이제 썬루프가 달려있고 저 앞쪽에도 썬루프가 하나 달려있어요. 그래서 위쪽 개방감에도 굉장히 좀 신경 쓴 모습이에요. 이쪽도 굉장히 넓네. 근데 아예 이게 하나의 파노라마 선루프였으면 굉장히 좀 개방감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 라이트 보니까 좀 생각나는 차 없나요? 바로 이제 소울? 아니죠. 소울 말고 좀 우리 강력한 차. 우리 카푸어들은 강력한 차죠. 람보르기니? XC90 딱 생각나잖아요. 아, 람보르기니 너무 갔네. 그래서 그 XC90 같은 뿔의 모양이 딱 있잖아요. 그 뿔의 모양을 나타내주고 이쪽 부분이 이제 깜빡이에요. 이쪽 부분이 깜빡이, 그리고 아마 이쪽이 브레이크 등. 이걸 다 구별하 이게 힘들어요. 요쪽에 이렇게 이 라인으로 굉장히 그 뿔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또 트렁크를 닫으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생각보다. 요런 느낌으로. 이게 정말 XC90에서 보던 그런 느낌이고요. 하나 칭찬할 거는 일단은 요쪽에 와이퍼로 숨겨놨어요. 원래부터 와이퍼는 또 숨겨야 또 뒷모습의 국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쪽 위에다가 다 숨겨놓은 모습 보이는데 이게 SUV들은 와이퍼를 숨겨놨을 때 뒷모습이 굉장히 좀 매끈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앞모습과 마찬가지로 요쪽을 이렇게 쑥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요쪽은 이제 다 이렇게 블랙으로 다 처리를 해가지고 EV9 GT가 아니더라도 고성능 모델로 이렇게 보이게끔 이쁘게 만들어놓은 모습입니다. 그래도 요쪽에 요즘에는 그래도 아무리 전기차에도 좀 배기구 느낌을 내는 모양을 만들기는 하는데 이 차는 따로 그런 거를 만들진 않았네요. 그냥 요게 하나의 배기구 느낌을 내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랑 이제 좀 대비되다 보니까. 이건 뭐예요? 아, 요게 이제 후방 카메라고. 아, 후방 카메라? 네, 요게 이제 디지털 룸미러. 아. 네, 여기서 요거 디지털 룸미러, 요거. 후방 카메라? 아, 후방 카메라. 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카메라 이렇게 두 대가 달려있네. 네, 그냥 뒤에 모습을 딱 보면은 정말 군더더기가 없지 않나요? 깔끔하네요. 네, 군더더기 없이 이쁘게 만들었고, 이제 웬만한 외제차들도 상대가 안 되게끔. 아, 이제 국산차도 모양이 너무 이쁘게 나와요. 그리고 요쪽에 이거 리어 스포일러 같이 튀어나온 거 보세요. 요게 보통 웬만하면 없거든요. 없어가지고 되게 밋밋한 모습을 보이는데 얘는 요게 있다 보니까 좀 더 고성능의 느낌을 내는 듯한. 그래도 우리가 이것도 패밀리 전기차로 쓸 거잖아요.
아, 이 트렁크. 아, 이 각이 너무 서 있다 보니까 이쪽이 좀 더 튀어나와줘야 이게 앉았을 때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이렇게 뒤통수 바로 찍어버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좀 더 누워 있었으면 우리가 편하게 앉을 수가 있거든요. 이건 앉은 키가 좀 작아야겠네요. 비를 피할 수 있나 봤더니 가랑비 정도. 가랑비 정도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3열이 있는 차 중에서는 트렁크 열이 조금 넓은 편이긴 해요. 호피디님도 지금 카니발 하이리브진 타잖아요. 네네. 네, 그거보다는 좁죠, 확실히. 좁죠. 네, 그리고 활용도는 조금 떨어지고. 근데 어차피 3열을 접고 활용을 네. 하면은 네, 그렇죠. 훨씬 넓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정도 트렁크 공간에 저렇게 앞뒤로 의자를 마주 본다고 쳤을 때 네. 와, 저 정도면은 그래도 충분하죠, 네, 서로 마주 보고 여행을 갈 수 있죠. 갈비부 진 사람 거꾸로 가야겠죠? 멀미하니까. 이쪽에도 이제 적당한 수납 공간이랑 이런 것들은 다 들어있고요. 아, 이쪽에 또 전동식으로 의자 버튼을 조절하는 게 다 있네요. 아, 레인지로버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버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고급 SUV로 나뉘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220V. 이렇게. 아, EV9의 인기가 난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아, 정말 프레스데이 때 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EV9 GT 모델이거든요. 이거는 딱 봐도 전기차 느낌보다는 뭔가 고성능의 가솔린 모델 같지 않나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그릴 안에 숨어있는 라이트들이 보이나요? 저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일반 EV9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깔끔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EV9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하단부 그릴도 저 이제 블랙으로 하나로 통일되게 만든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사실 EV9 GT가 그냥 이쁘기로 따지면 훨씬 이쁘네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불이 들어오는 게 좀 살짝 3D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저거는 구독을 또 누르셔야. 아, 저거는 네, 유료 구독. 그걸 하셔야 저 이제 불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라이트의 느낌도 상당히 좀 더 강렬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저 밑에 좀 보시면은 저쪽에도 이제 전기차스럽지 않고 저게 뭔가 공기 흡입구 같이 딱 이렇게 마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뭔가 난 그냥 고성능 가솔린 뭔가 팔기통의 느낌? 이런 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아, 요쪽에 이제 조명 패턴이 또 들어가 있어요, 얘는. 그래서 요쪽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EV9하고 전면 모습이 살짝 다르죠. 근데 웬만하면은 요거는 유료로 해서 넣는 게 나아 보여요. 마찬가지로 요쪽에 이제 별자리를 나타내는 라이트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게 나오니까 요게 이렇게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요쪽이. 아, 요쪽에 이제 프렁크 공간이 있는데 되게 큰 크기에 비해서는 요쪽이 좀 귀요미처럼 생겼어요. 근데 요거는 옵션으로 요거 수납장을 따로 넣은 거라고 해요. 요거를 드러내면은 요 안쪽에 더 깊은 공간이 있는데 살짝 들어볼까요? 살짝만. 요쪽에 공간이 좀 있네. 근데 생각처럼 막 많이 크지는 않아가지고 여기를 좀 활용을 엄청나게 막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앞으로 오랫동안 안 쓸 짐들 있잖아요. 아니면 세차용품이라든지 일단 보기 싫은 짐들 이런 거를 좀 많이 넣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장점은 뭐냐면은 요쪽들이 다 막혀 있잖아요.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렇게 막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엔진룸을 보면서 막 넣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애초에 수납장 같다. 이렇게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닫으면은. 여기는 침을 많이 안 넣겠다. 너무 좀 불편하다. 아, 여기 GT 모델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휠이 다 이렇게 블랙으로 다 처리가 됐네요. 이쪽으로. 그래서 아까 일반 EV9 같은 경우는 이쪽이 이제 크롬색이었는데 이건 아예 올블랙으로 처리가 돼가지고요. 여전히 휠은 막 이쁘진 않아요. 근데 얘가 이제 GT 모델이어서 좀 이제 스포츠성을 나타내다 보니까 아까 EV9보다는 올블랙이 좀 더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이제 실내 타보려고 네. 좀 줄을 서 있는데 네. 이게 도어가 이제 아주 공기 저항 때문에 플러시 도어 캐치로 딱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전기차는 항상 공기 저항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 때문인지 몰라도 평상시 닫혔을 때 이게 쑥 들어가서 문과 하나가 되는. 이거 잘 만들었다. 역시 이제 GT 모델은 여기 이렇게 이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갔거든요. 너무 조그만데? 아니, 얘는 의미가 없어요. 안에서 화면이 얼마나 좀 잘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거는 안에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GT 라인은 이 루프레까지도 되게 블랙으로 처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스포티함을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근데 가족차로 하실 분들은 그냥 EV9은 또 많이 고를 것 같아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면은. 야, 드디어 왔네. 드디어 왔죠. 한번 타기 힘들다. 그리고 이쪽에 그 디지털 룸미러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 이제 조절을 한번 해보면은. 하고. 닫히고 열리네요. 화면이 진짜 확실히 화질이 좋네요. 요것도 좀 예전에 제가 이거 디지털 룸미러 달린 차를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적응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딱 이렇게 의자에 앉았을 때 보시면은 요쪽에 요 발판 보이죠? 요게 이제 릴렉션 시트가 되거든요. 1열까지? 네네. 그러니까 요 릴렉션 시트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그 카니발 2열에 앉았을 때 그 편안함 있죠? 네. 거의 그 정도 급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충전하면서도 네. 한 30분 동안은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하면서 그냥 쉬라고. 쉬라고? 쉬라고. 근데 저 어떠신가요? 다리가 너무 긴데요? 이게 진짜 편해.
그러니까 운전자도 이제 편안히 쉬어서 가라. 이렇게 좀 만들어놨고요. 다시 하면은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돼요. 아,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도어 쪽에 이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메모리 시트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 GT는 이런 색깔로 해서 좀 패브릭 느낌의 이 모양이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좀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아, 그리고 이 메리디안 사운드인데 이거는 실제로 좀 나중에 시승기 때 들어봐야겠지만, 하여튼 메리디안 하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 사운드가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나 이럴 때도 굉장히 좀 좋아 보일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쪽 핸들 라인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랑 이제 터레인 모드, 이게 이제 오프로드 달 때 그런 모드인데, 이쪽에 이제 오토, 스노우, 무드 잡아? 그리고 샌드, 모래 이렇게 다 있고, 이쪽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모드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야, 이 가족차를 가지고 또 이제 강력하게도 좀 달릴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센서예요. 운전자 센서. 줘라?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로 이제 운전자의 이제 시야를 다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드디어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제 레벨 3급의 자율운전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핸들에 손을 안 대도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운전을 할 때 이거는 고속도로를 달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느 정도 급의 자율운행을 이렇게 해줄지.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리밋이 걸려있다 그래요. 80km 이상까지는 안 되고 시속 80km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타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손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일반 수납 공간이고, 요거 신기하네. 요거 이렇게 굴곡 져서 내려가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아 놓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컵홀더로도 따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산차는 역시 수납 공간이 많다 보니까. 넓은데. 이런 게 좀 괜찮아 보이고요. 요쪽에 이제 무선 충전하는 데랑 요쪽에 이제 가벼운 수납 공간 한 대가 있어요. 요 밑은 더 없네?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있을 것 같은데, 뭔지. 그죠? 네. 요쪽에는 이제 자그마한 수납 공간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요쪽에 이제 좀 역시 전기차스럽게 위에 기어 노브가 없잖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동승석에서 핸드백 같은 걸 하나는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요게 이번에 바뀐 거예요. 컬럼식. 네. 이제 컬럼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요쪽에 이제 시동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요 시동 버튼. 꺼졌다. 내가 꺼버렸다. 다시 켰어. 내가 실수한 거예요? 아니요. 한번 켜볼게요, 일단. 됐다. 역시 전기차도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켜야 되네요. 요쪽에 이제 컬럼식으로 이제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건 좋네요. 네. 요쪽에 이제 P 버튼. 다 있겠어요. 그리고 요번에 가장 이제 신기했던 게 요쪽에 공조기 조절 버튼이 들어가 있어요. 12.3인치 요쪽 가운데 공조기 버튼.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내가 운전을 하면서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좀 가려질 것 같은데 시야에서는? 괜찮네요. 살짝! 그러니까 조수가 봐줘야죠. 조수가 좀 봐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쪽은 그냥 일반 터치거든요. 네. 그런데 요쪽 부분은 다 햅틱이에요. 진동 있네. 네, 살짝 있어요. 진동이 살짝 있고, 근데 좀 미세한 진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저는 일부러 그냥 글씨만 써놓은 건 줄 알았는데 실제 버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근데 아직까지는 물리 버튼이 좋은 것 같긴 해요. 이제 거의 50이니까요. 네. 요쪽에 이제 온도 조절하고 이렇게 쉽게 풍향 조절하는 거. 요쪽 버튼은 좀 쉽게 또 잘 만들어놨네. 요런 게 또 어려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쪽 부분에 이제 C타입의 이제 충전기랑 이런 것도 다 낄 수 있는 데가 다 있고요. 요쪽에 무드 조명이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가거든요. 이쪽 라인하고, 네. 여기서 운전석에서 볼 때도 무드 조명이 굉장히 이쁘게 잘 들어가고 있고요. 와,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기 봐요. 근데 이거는 또 실제로 제가 운전을 해봐야 또 어느 정도 시인성을 보여줄지, 이거는 아직 이제 나중에 시승기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해서 우리 한번 타보죠, 한번. 역시. 클라스. 클라스. 이쪽에 일반 화면이었다가 바꾸면은 디지털로 바뀌게 되고, 일반 화면, 디지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큰 차들은 멀리까지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이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투톤 시트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좀. 이게 GT 이 네. 컬러가 더 예쁜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런 색이 또 이제 엉덩이 때 안 묻잖아요. 똥가루 안 묻는 색깔이다 보니까. 그리고 2열에도, 이쪽에 이제 서랍장이 들어있어요. 네? 아니요, 이제 양말이랑 팬티 넣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쪽에도 이제 가벼운 수납 공간인데, 그러니까 냉장고처럼 좀 보여요, 그죠? 근데 그런 게 나중에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이 차로 컨버전을 또 하는 업체들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네, 컨버전에서 이제 냉장고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컵홀더가 있어서 이렇게 상부에 컵홀더가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사실 X7 같은 경우는 밑에 컵홀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편함이 있는데, 네네. 그리고 아까 전에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 의자가 우리 컴퓨터 같은 거 프로게이머 게임 오래 할 때
그리고 사람 체형에 맞게 의자가 조절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뒤통수를 기댔을 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마치 내가 컴퓨터에 오래 앉아서 게임을 한 10시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좀 시트가 이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패브릭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재활용이 다 가능한 제품으로 다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전기차들은 그래서 항상 친환경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외관적인 부분만 아니면은 일반 EV9이나 EV9 GT나 둘 다 이건 불티나게 팔릴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이 좀 중요하겠죠? 그쵸. 아, EV9 인기 보이십니까? 야, 이거 촬영도 너무 힘드네요. 네. 아, 진짜 지금 차 한 대 촬영했는데 기진맥진이네요. 아, 그리고 이제 좀 가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일반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7천만 원 초반대 정도 이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거의 뭐 롱레인지를 넘어서 풀옵션 같은 경우는 다 넣으면 9천만 원대까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 8,500만 원 이하까지는 이제 보조금이 50%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밑으로는 무조건 가격 정책을 맞출 것 같고요. 7천에서 9천 사이 이 정도가 좀 합리적으로 EV9을 뽑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크기의 전기차가 안 나왔다 보니까 이거는 나오면은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또 우리 카푸어분들이 좋아하는 수입차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또 얼마에? 1억 5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급에서는 이건 주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또 시승, 그 서스펜션 느낌, 그게 또 별로면 이게 별로거든요. 그것까지 좀 느껴보고 나중에 정말 총평을 한번 내려주도록 할게요. 하지만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너무 잘 나왔습니다. EV9. 자, 이제 또 딴 거 찍어야 되는데 저 이미 지쳤는데요. 어떻게 하죠? 너무 지쳤어요. 네. 일단 한 잔 빨로 갈까요? 가시죠.